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낭염을 위해서 면도기를 좀 바꿔봤는데요. 면도기 어떤 걸 쓰다가 어떤 걸로 바꿨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제품은 도르코 제품이었어요. 도르코 7중날 면도기였습니다. 되게 간단한 거였고 여기 진동 기능이 있어서 진동이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면도를 할때좀 밀착이 돼서 피부에 그렇게 면도를 좀할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수염을 밀어내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깎아내는 거다 보니까 당기죠. 수염을 당기는 그때 자극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낭염이 낫기보다는 조금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다가 그러면 전기 면도기가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한번 구매해보게 됐습니다. 이 제품, 물론 전기 면도기가 가장 큰 단점은 있어요. 위생 관리가 힘들다는 것, 그리고 청소 문제가 좀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전기 면도기는 습식 면도기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방수가 되도록 만들더라고요. 네,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 방수가 되고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세수를 하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면도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날 면도기에서 전기 면도기를 좀 바꾸게 됐는데, 물론 이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 제품, 그러니까 날 면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전기 면도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깎이는데 한계가 있어서 수염이. 그래서 턱날 부분이나 아니면 구렛나루 정리 같은 거는 요날 면도기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 습식 면도기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물에 씻길 수 있어요. 비누로도 씻고 아니면 뭐 중성 세제로도 씻고 할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 충전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브라운 면도기예요. S3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 그냥 저는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은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눌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여기 중간에 버튼인데 이렇게 누르면 이게 면도가 됩니다. 다시 누르면 꺼지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샤워를 하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클렌징을 하면서 할수 있거나 아니면 뭐 바디 샤워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브라운 S3 면도기로 습식 면도, 그러니까 클렌징 폼을 얼굴에 충분히 바른 뒤에 이걸로 면도를 해줍니다. 면도를 충분히 해주고 나서 자, 수염이 잘 깎이지 않은 부위에만 이날 면도기로 면도를 해줘요. 요걸로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정리는 이유로, 메인은 예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면도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도 매일 면도를 하셔야 될것 같으니까 사용하실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습식 면도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습식 면도기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날 면도기를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7중날이라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페이스 7이죠. 진동 기능이 있는 페이스 7, 7중날. 가장 이제 피부에 밀착이 잘 되는 느낌을 받아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제품만 사용하다가 네, 습식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니까 확실히 모낭염이 나는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은 꼭 짚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가시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 면도한다고 모낭염 나는 것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도 면도할 수 있다는 것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